여긴 회사원비, 여러분 안녕하세요, 회사원입니다. 지금부터 긴 머리에다가 다이슨 고데기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제가 다이슨 고데기랑 차홍 고데기 비교 영상을 회사원 A채널에 올렸는데요. 그거를 찍고 나서 머리를 붙여버렸습니다. 붙임머리는 이전에 아스카 헤어에서 제 붙임머리를 해주시던 유이 선생님이 새로 샵을 차리셨어요. 그래서 유이쌤의 새로운 샵에 가서 서울대 입구에 있는 곳에 가서 머리를 예쁘게 붙이고 왔습니다. 긴 머리에다가 다이슨 고데기 하는 것까지 그 A채널 영상에 담아보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막 영상 2시간 될 것 같아요. 영화야 영화 그러면. 그래서 이렇게 B채널에 따로 떼어서 올리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. 머리를 말리기 전에 모레모 리커버리 밤비를 바르고서는 말리겠습니다. 아주 듬뿍 바를 거예요. 왜냐면 제가 붙임머리를 붙이고서는 본의 아니게 머리숱 부자의 삶을 체험해보고 있습니다. 보통은 제가 붙임머리 붙일 때 밑에서부터 척척척척 해서 이 정도까지 붙였었는데 위에 머리를 아주 짧게 자른 상태잖아요. 삐죽이들을 같이 잠재워주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이 올라가야 돼서 붙임머리가 지금 요층까지 관자놀이층까지 올라와 있습니다. 그래서 엄청나게 머리숱이 많아져 있습니다. 붙임머리를 그냥 여기까지만 붙여도 머리숱이 엄청 많은데 심지어 관자놀이까지 올려서 붙여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다이슨 고데기로 해보는 영상이 머리숱 부자분들한테는 좀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요. 올려봅니다. 일단 이렇게 머리숱이 많고 보니까 특히 붙임머리를 하고 보니까 머리 뿌리 부분이 진짜 안 말라요. 그래서 이게 좀 마른 게 맞나 싶을 때 그냥 자버리고 그랬는데 파버스토어에서 선생님한테 배운 걸로 이렇게 뿌리까지 싹 말려주면은 잘 마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원래는 저희 집에 다이슨 드라이기도 있는데 드라이기가 지금 여기 필터에 먼지 낀 거 찍으려고 사무실에 가 있어요. 그래서 다이슨 고데기로 그냥 말리겠습니다. 지금 느끼는 한 가지 다이슨 드라이기로 맨날 머리 말리다가 이거 고데기로 말리니까 얘가 훨씬 더 가볍습니다. 자, 여기는 어느 정도 머리가 말랐고 이제 밑에를 머리 빗 같은 걸로 바꿔 끼워서 따끈따끈 말려볼게요. 이렇게였죠? 이제 얼추 머리가 다 마른 것 같습니다. 제가 아까 3분부터 머리를 말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녹화 시간이 10분 됐어요. 약 7분 동안 머리가 한 80% 마른 것 같고요. 이제 거기서 배운 대로 머리 볼륨을 넣어볼게요. 뿌리 쪽을 말리면서 볼륨. 이렇게 가르마를 타서 촥 넘기면서 일단 아무래도 붙임머리 매듭들이 있으니까 거기 팝업스토어에서 그냥 붙임머리 매듭 없던 상태에서 이렇게 뿌리 볼륨 넣는 연습 해봤을 때보다는 얘가 좀 안 나가네요. 슉슉슉. 그런데 오, 뿌리 속은 확실히 마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야, 이거 머리숱 많은 분들은 평생 머리카락이 전체가 뽀송하게 마른 느낌이 뭐야? 하면서 사신다면서요. 근데 이게 머리 뿌리 뽀송하게 말리기는 일반 드라이기보다 얘가 특히 이 빗 모양 꽂아가지고 하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뿌리까지 말리기가. 오, 한결 깨운하다. 그러면 자기 전이긴 하지만 머리를 말아보고 빼냈어. 자, 제가 거기서 배워온 다이슨 고데기 잘 마는 방법이 뭐냐면요. 머리 끝에서 말고 다 말아주면은 소리로 착착착 올라가고 열을 준 다음에 찬바람으로 지금 바꿨습니다. 찬바람으로 바꿔서 식히고 꺼서 뺀다. 오, 되는 것 같아, 되는 것 같아. 이게 지속력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 지금 바로 잘 거라서 이게 지속력을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지만
얼추 머리가 이렇게 말렸습니다. 그리고 이쪽 머리를 하기 위해서 베럴을 교체를 하고, 이거 다이슨을 말 때는 좀 이렇게 빠글빠글하다 싶게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. 봐봐, 금방 풀려요. 근데 그냥 드라이기만 했을 때보다는 이렇게 가닥가닥 말아주면서 하니까 머리는 훨씬 더 뽀송뽀송하게 잘 말리는 것 같아요. 머리 순 많은 사람들한테는, 이렇게 뽀송뽀송함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는 조금 추천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말리는 기계용으로. 고데기 넣기 전에 좀 볼륨감, 큰 S컬 정도를 넣으면서 머리를 말려준다라는 의미로 얘가 꽤 괜찮을 것 같아. 이것도 또 많이 잡았다. 얘한테 잘 들려면 진짜 가닥을 조금 잡아야 돼. 자, 그래서 이쪽 머리를 중간층까지 말았습니다. 근데 붙임머리 하고 나서 그냥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릴 때보다 하나하나 가닥 잡아서 얘를 말면서 말리는 셈이니까 훨씬 더 뽀송뽀송해졌어요. 머리가, 머리숱이 엄청 많고 머리가 긴 분이 뽀송뽀송하게 머리를 말리고 싶을 때 머리를 마는 기계가 아닌 말리는 기계로서 얘가 괜찮을 것도 같아요. 왜 머리숱 많은 분들은 대신에 이걸 가닥을 조금만 잡아야 되니까 그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. 이렇게 빠글빠글 말아도 좀 이따가 좀 느슨해질 거라는 거. 얘는 어디까지나 드라이기 바람으로 스타일링하는 거기 때문에. 저는 머리를 길게 붙였기 때문에 특히 머리 끝에 쪽이 이렇게 안 말리고 흘러내리잖아요. 요런 것 때문에 이 베럴이 이만큼씩 더 긴 것도 나온대요. 근데 그거는 제가 갔었던 팝업 스토어에서만 살 수 있다고 합니다. 근데 그 긴 베럴이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람이 여기가 제일 세고 이게 끝으로 갈수록 약해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아무래도 끝으로 갈수록 좀 약해지긴 한다고. 여기가 바람이 완전히 균일하진 않다고 하더라고. 근데 그래도 좀 쓸만할 것 같은데. 2층까지 아주 뽀송뽀송하게 말라가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40mm 베럴을 써서 더 매우 느슨한 느낌으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마지막 꼭대기층. 분위기 있어. 이런 느슨한 컬. 손님, 이건 고데기요 컬. 와. 맞아, 배를 바꿔야지. 아, 요게 귀찮네, 요게. 이제 머리를 다 말았습니다. 오. 분위기 있어, 분위기 있어. 요런 큰 S컬진 머리가 됐어요. 40mm 베럴로 숱 많은 머리를 말았을 때 요런 느낌입니다. 느낌 있어. S컬, 큰 S컬. 내일은 한번 30mm 베럴로 말아볼게요. 다만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막 요런데 요런 섬세한 연출 아니면 앞머리 요런 걸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. 근데 머리가 전체적으로 아주 뽀송뽀송하게 잘 말라서 오늘 베개에 머리 푹 묶고 꿀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주 두피가 뽀송뽀송하고 아주 시원해요. 좋아 좋아. 머리숱이 적은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. 왜 두피가 뽀송뽀송하지가 않은데, 우린 항상 뽀송뽀송했으니까. 근데 제가 붙임머리를 붙이고 머리숱이 많아지니까 머리가 뽀송뽀송한 게 되게 좋더라고요. 항상 안 뽀송뽀송하니까 이게 다 안 말리거든요.